안녕하세요, 연구TV 테디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구모를 푸는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타깝게 이제 100점을 맞게 돼서 많은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그거 어떻게 풀었냐, 아니 대체 어떻게 수능 본 지 지금 1, 2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어떻게 저렇게 100점을 맞냐, 공법 궁금하다 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안타깝게 아침부터 불려와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재능충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때인가? 그때는 한 국어로 5등급 맞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대한민국 청춘이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던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저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 공부법을 알게 됐고, 이 공부법을 통해서 저만의 문제 푸는 팁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이공수능 국어 100점을 맞게 해줬고, 그리고 얼마 전에 풀었던 구모 국어에서도 100점을 맞게 해줬던 그 공부법과 문제풀이 팁,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실전에서 국어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부법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셨지만 공부법 거기서 거기에요. 무작정 많이 풀어라 이런 진부한 얘기 저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말씀드리고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력 향상을 위해 실전에서 제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푸는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결과적으로 저는 국어 성적이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오르길 바랍니다. 처음에 문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학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가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작품을 보겠죠. 그럼 본인의 생각이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그 생각대로 문제를 들여다봐요. 세 번째, 그 선지가 맞는지 아닌지를 그 문제에서 헤매요. 그 문제에서 헤매다가 일단 뭐 답인 것 같은 거 하나를 고르겠죠? 이렇게 풀면 생기는 단점이 뭐냐? 분명 헷갈리는 선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그렇게 해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그렇게 작품만 보고 든 본인의 생각대로만 풀기에는 분명 헷갈리게 문제가 나온다고. 왜냐하면 두 번째 과정에서 본인의 주관이 개입돼요. 그러면 본인의 주관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리게 확실하게 문학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 방법은 선지를 그대로 작품에 매칭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던 방법을 반대로 역으로 하는 게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이었어요. 1번 선지를 맞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작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선지가 맞다는 가정을 작품에 매칭시켰을 때 아니다 하는 것이 진짜 확실한 오답인 겁니다. 제가 한번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문학 작품이니까 가를 읽어볼게요. 가를 읽었어요, 작품을. 28번 문제를 봅시다.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푸시냐, 처음에 가를 읽은 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봐요. 여기서 주관, 즉 감이 개입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 헷갈리는 선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쉽게 말하면 이건 지금 작품에서 인용한 부분들인데 이 작품에 인용한 부분들로만 선지를 해석하면은 그럴듯해 보이거든. 근데 반대로 제가 푸는 방식대로 풀어볼게요. 제가 푸는 방식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집의 자손들이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다라는 1번 선지가 맞다라는 가정 하에서 다시 작품을 보는 거예요.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자손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라는 말이 나오죠. 종가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뒷말에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2번 선지를 볼게요.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들이 재산날이면 갑자기 높아 재산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이게 맞다는 가정 하에서 다시 볼게요.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진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막히며 재산 날이면 갑자기 높아 재산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 2번 선지대로 이거를 해석해도 맞나요? 다시 볼게요.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난다 라는 말로 이걸 봤을 때 어색한가요? 안 어색하죠. 왜 안 어색하냐?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진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막히며 라는 부분이 버젓이 명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방식대로 풀었으면은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들,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뒤에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어? 따온 부분이 긍정적 표현인데 뒤에는 부정적이네. 아, 이거 틀렸네?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정답은 2번이거든요. 왜?
이거 2번이 맞다라는 가정 하에서 들여다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풍자를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구글을 좀 더 푸시는 분들은 1번 선지랑 2번 선지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도 딱 눈에 보여요. 1번 볼게요.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2번?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둘이 반대말이죠. 한 작품 안에 종가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종가를 풍자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 3번도 볼게요.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립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를 맞다라는 표현하에서 다시 보면 1번, 2번, 3번 중에 1번은 긍정적인 거고 2번은 부정적인 거고 3번은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나타난다는 건데 종가의 위세라는 말은 종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선지들끼리 봐도 충분히 모순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혼자 부정적으로 보는 2번이 정답인 겁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문학 작품을 보고 문제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있는 선지 각각의 선지가 맞다라는 가정 하에서 작품을 다시 역으로 들여다보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정답률이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대망의 비문학입니다. 이 비문학 때문에 여러 학생 울었죠? 네, 저도 많이 울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비문학도 사실 문학을 풀었던 방법하고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비문학은 제가 조금 더 세세하고 정교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네, 어쨌든 아까 문학 풀었던 대로 비문학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방식대로. 자, 첫 번째는 표현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지에 있는 표현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포인트입니다. 인강 선생님들도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 막 반응하면서 읽어라. 제가 봤을 땐 그 반응이 이런 류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인강을 본 적은 없지만 선지에 쓰였던 표현들은 지문에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됐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1번 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1번 선지에 쓰여있던 단어가 지문에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비문학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첫 번째 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6번 문제만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주 단골 문제죠. 나만 볼게요.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대로 보겠습니다. 저는 비문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6번을 제가 아까 말했던 표현에 집중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우리가 보는 단어는 유행 주기랑 소비가 촉진이라는 말이 지문에서 어디에 언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문에서 나온 거는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소비가 촉진이란 말 어디 있어? 바로 뒷말이죠.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1번 맞네요. 유행 주기, 소비가 촉진이라는 단어에 지금 반응하면서 읽고 있어.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어떤 단어들을 어느 문단, 어느 위치 정도에서 봤는지만 기억하기만 하면 이런 문제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2번 볼게요.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할 단어는 뭐죠? 경제 전반, 선순환, 한계 소비 성향. 경제 전반이라는 말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제가 체크한 부분에 있네요. 그리고 저는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제가 표시한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는 윗 문장을 볼게요.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소비가 촉진이 많이 되면은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다시 한계 소비 성향 이 단어가 있는 이 문장을 볼게요.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다 양의 값인 거잖아. 소비가 촉진되면 경제 전반의 선순환도 촉진되는데 이게 촉진되면 촉진될수록 한계 소비 성향도 높아진다라는 뜻인 거잖아. 근데 2번 볼게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대. 뭐가? 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반대말인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려.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 단어가 있는 문장 앞 뒤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2번 선지 풀 때도 확인해야 될 단어가 경제 전반, 선순환, 한계 소비 성향 이 세 단어인데 이 세 단어가 있는 문장 앞 뒤만 보고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거든. 3번 선지도 풀어볼게요. 광고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반응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근로자, 투자자, 소득 수준 향상. 근로자, 투자자 이 말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근로자, 투자자 이 말이 들어간 문장만 볼게요.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풀었던 방식이 선지에 있는 단어나 표현들은 지문에도 적어도 한 번 이상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 지문에 있는 그 단어가 있는 위치에만 가면 그 위치 앞 뒤 정도만 보면은 그 선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문학 문제를 푸실 때 이 선지에 있는 표현에 집중하고 반응하면서 읽으시면 정답률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두 번째 팁은 한 번 쓰인 정보는 다시 쓰일 확률이 적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비문학 문제에 여섯 문제가 딸려오는데 이 여섯 문제 각각에 쓰이는 정보들이 서로 잘 겹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겹치면 겹칠수록 학생들이 쉽다라고 느끼거든요. 4번 문제 때 쓰였던 정보가 5번 문제 때도 쓰인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5번 문제를 더 쉽게 잘 풀겠죠.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또 역으로 잘 써먹을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그러면 4번 문제를 풀 때쯤이면 1번부터 3번까지 풀면서 썼던 정보들은 다 배제시켜 놓고 4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4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6번 문제를 풀면서 썼던 정보들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검은색 사인펜으로 싹다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안 써먹게 돼요, 다음 문제 때. 그럼 여러분들은 7번, 8번, 9번 문제를 풀 때 지금 제가 이 검은색으로 표시했던 부분들은 배제해놓고 나머지 부분들만 보면은 훨씬 더 답의 근거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비문학에서 드리는 마지막 팁은 상대적인 표현들은 따로 적어두는 게 좋다입니다. A가 올라가면 뭐 B가 내려가고 뭐 정비례 관계, 뭐 역의 관계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지문에 많아요. 이런 표현들은 문제에서 아주 내기 좋은 그런 표현들이 거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아주 웃긴 게 헷갈려요. 이게 그 지문만 놓고 보면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따로 적어두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했어요. 촉진된 소비는 생산활동을 자극한다. 이렇게 그냥 본인만이 알아놓을 수 있는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값이어서 경제 전반 소득의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따로 표시를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표시해놓은 거 아 촉진 소비가 증가하면은 곧 고용 투자가 증가한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지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고 어? 촉진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하니까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 투자가 증가하니까 소비가 촉진되면 고용 투자가 증가하는 것도 논리상 맞는 거네? 라고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3점짜리 특히 킬러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이런 상대성 표현들을 이용한 문제들 왜냐면 엄청 헷갈리게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사실상 아주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따로 옆에다가 정리해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풀었던 공부법이나 문제풀이 방식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더 알려드릴 게 없어요. 제가 진짜 아는 모든 걸 다 짜내고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남은 게 없어요. 저한테 남은 게 없을 만큼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씩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 고3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사설 모의고사를 60몇 개를 샀어요. 근데 고3 9월 모의고사부터 수능 날까지 60몇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설을 하루에 한 개씩 풀었어요. 플러스 기출까지 다시 풀고 기출은 푸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지문에 한 시간 이상씩 걸려가면서 이렇게 풀었어요. 하루에 국어를 한 5시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하루에. 근데 여러분들이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국어 공부를 다른 과목에 비해 안 해요. 수학, 영어, 탐구에 의하면 국어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등급, 2등급 하라는 거는 전 좀 별로 안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저도 국어 최상위 1등급 맞기 위해서 저도 하루에 국어를 5시간 이상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수능날 아침에도 학교를 일찍 가가지고 사설 모의고사를 하나 풀고 왔어요. 네. 이걸 애들한테 말하니까 되게 막 저는 막 미친놈 취급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저는 그냥 그래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날까지도 그랬으니까 그냥 하루에 사설 모의고사 하나씩 푸는 게 제 루틴이었으니까. 근데 수능날 아침에 푼 사설 모의고사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제가 한 72점인가 맞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수능이 네, 되게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60분 정도 만에 100점 맞게 됐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자랑이죠.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자랑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과 고3 시점으로 2년 전만 해도 5등급이었던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2년 지나고 나서는 최상위 이렇게 맞게 됐잖아요. 이거는 하루에 5시간씩 공부했고 그렇게 푸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얻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결과물들을 말하는 거죠. 결과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훨씬 더 쉬우니까 자랑 아닌 자랑을 여러분들한테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당장은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국어가 제 생각에는 한 번 그 궤에 오르면은 쉽게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어는 어느 정도 궤에 오르기까지가 힘든 거지 그 궤에 오르면 잘 안 떨어져요. 그때쯤 가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팁이 있을 거예요. 그 팁대로 보면은 쉽게 안 떨어져요. 진짜 제가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도 국어 놓지 말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100% 이해 못하실 거라 그걸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한테 더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댓글에 남길게요. 제 댓글에 답글로 남기시면은 제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수능은 저 안 풀 겁니다. 수능은 니네들이 풀고 나는 그날 쉴래.